숙여룸은 소피텔 방콕 숙금빛 럭셔리 룸입니다. 럭셔리 룸 사이즈는 37에서 39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1217호입니다. 복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 바닥은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걸을 때 소음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카페트입니다. 따라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복도 같은 느낌의 입구가 있습니다. 자, 바닥은 원목 마루입니다. 자, 원목 마루이고요. 우측은 옷장입니다. 이 옷장은 이쪽에서도 열수 있고요. 욕실에서도 열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문을 열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방에 들어오면 리노베이션을 해서 아주 고급스럽고요. 깨끗합니다. 자, 왼쪽에 TV가 있고요.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자, 기본 룸, 럭셔리 룸서부터 캡슐 커피, 원두 캡슐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가 쪽에는 고급스러운 책상이 있죠. 자, 여행사 사람들은 책상만 봐도 호텔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 책상은 일반 책상하고 좀 다릅니다. 중역 책상 같은 느낌이 있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책상입니다. 묵직하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1인용 소파 의자가 있죠.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그 위에다 뭘 올려놓고 식사, 음료 즐길 수 있고요. 간단한 작업을 또할수 있죠. 책상처럼. 자, 이제 침대를 보겠습니다. 이 침대 보면은 밑에 슈퍼 싱글 침상 두 개를 붙여놨고요. 그 위에다가 슈퍼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놨습니다. 자, 벽면 아주 고급스러운 액자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LED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간접 조명이 있어서 아주 밝고 화사합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협탁이 있죠. 자, 그리고 이 호텔이 이번에 채택한 게 하이 테크놀로지 해가지고요. 여기 패드, 아이패드 같은 게 있는데 이 아이패드 가지고 룸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조명의 밝기, TV, 음량 등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침대 우측에는 역시 욕실이 있죠. 방에서 욕실을, 욕실에서 방을 볼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은 블라인드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플러그인 소켓도 USB 포트가 이렇게 충분히 있습니다. 4개나 있죠? 아주 좋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대형 삼성 TV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그 아래 지금 요 창시장, 요 아래는 안에는 미니바가 있습니다. 창가 있고요. 책상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스럽죠? 자, 여기도 역시 플러그인 소켓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USB 포트 단자가 충분히 있습니다. 창가 쪽에서 보면 방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침대 주변에만 카페트고요. 전체적으로는 원목 마루입니다. 자, 여기 미니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니바 열어보면요. 맥주도 있고요. 주스, 소다 음료 있죠? 유료입니다. 돈 내야 하고요. 자, 밑에는 커피잔 세트가 있고요. 스낵 있고요. 여기 위스키, 보드카 등이 있습니다. 저기 와인잔 있고요. 글라스잔 다 있죠. 인근에 대형 슈퍼마켓이 있으니까 슈퍼마켓에서 와인이나 뭐 맥주, 위스키 등을 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커피포트 있고요. 자, 이거는 원두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커피와 차 세트 있고요. 캡슐 커피가 있죠. 자, 이제 옷장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저기 런드리 백이 있고요.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서랍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자, 이는 옷장이죠. 여기 보면 다양한 크기 모양의 옷걸이가 있고요. 고급스러운 목욕가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림질판 다리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산이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가 있습니다. 자, 욕실이 아주 고급스럽죠. 전면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거울이 있고요. 자, 이곳은 치약 칫솔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샤워 부스가 있고요. 변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은 옷장입니다. 이 옷장은 바깥에 복도에서도 열수 있고요. 욕실에서도 열수 있습니다. 양 방향입니다. 자, 세면대를 보겠습니다. 세면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생수 제공합니다. 자, 밑에 타월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체중계가 있습니다. 체중계가 있고요. 자, 여기는 욕조인데요. 여기 샤워 꼭지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해서 자유를 닦기 좋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제 발망입니다. 자, 과거에는 록식탕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프랑스의 발만 고급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샤워부스 한번 보겠습니다. 샤워부스는 위에 메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제 샤워할 때 필요한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프랑스제 발망입니다. 여기는 변기고요. 변기는 일반 변기와 비슷합니다. 이 대리석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 사용해가지고요. 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5성급 호텔 전형적인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뷰는 스쿤비 시티뷰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보이고요. 아주 조용하죠? 자, 룸은 전반적으로 5성급, 프리미엄 5성급 호텔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돈을 투자를 많이 한 느낌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특히 조명 아주 좋고요. 책상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클래식합니다. 자, 방콕 이 스쿤비 나스에는 호텔이 참 많죠. 5성급 호텔. 근데 그 중에서 가성비 따지면 소피텔 방콕 스쿤빗을 능가하는 호텔이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피텔 방콕 스쿤빗은 홈페이지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면 만 바시 넘어가는데요. 태초클럽 여행사는 홀세일러 요금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값이죠. 그래서 태초클럽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저렴하게 소피텔 방콕 스쿤빗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